회의도 있고 세계 국가 인권 기구 연합 집행 이사회 지역 국가 인권 기구 대표 하게 되셨어요. 네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인사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지난 5월 인권위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이제 사회권 규약이라고 그러죠.에 관해서 의견서를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에 제출하셨죠. 그렇죠?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권고한 기업과 인권,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데에 따른 것인데, 결론적으로 정부는 3개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국가 인권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없고, ILO 87호, 98호 기본 협약조차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안만 보더라도 2019년 2월 25일 인사혁신처장, 행안부 장관, 교육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무원,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해당 부처들이 이런 불수용했어요. 그래서 인권위는 10월 1일에 국가인권위법 25조 5항에 따라서 불수용 사실을 공표는 했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정부가 불수용해도 인권위가 할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 공개밖에 없단 말이죠. 참 답답한데. 물론 마찬가지 심정이실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위해 인권위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는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아마 18개월의 그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3개의 권고 중 어떤 것도 진척이 없어요. 그럼 인권위가 소극적으로 한번 권고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이게 해야 됩니다 하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 위원장님, 인권 문제만큼은 인권위가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3개 권고 이행을 위한 향후 계획도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사회권 규약위원회 의견서와 관련해서 의견서에 보면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한 언급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하층 노동자 사망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중요한 언급을 하셨어요. 인권위는 올해 1월 성명을 통해서 도급금지 범위 확대, 산업재해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 작업 중지권 실효성 확보, 그리고 지난 8월은 간접 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까 인사말에 여기에도 그 저희 강조하셨던데 간접 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예. 산업법상 도입금지 작업 범위 확대, 생명 안전 업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제도를 전 산업,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 산재 발생에 대한 처벌과 지도감독 강화, 불법 도급과 합법적 파견의 기준을 상위 법령에 명시해라. 그리고 불법 파견에 대한 적극적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원청과 단체 교섭 가능하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원청의 단체 교섭 의무를 규정해서 원청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 구제 신청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인권위 권고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사항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6월 가구 방문 노동자 증언대회를 주최했어요. 가구 방문 노동자 잘 아시겠지만 뭐 도시가스 안전 점검원, 수도 검침원, 재가요양 보호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국민연금 현장 출장 노동자, 다문화 가정 방문 지도자 매일 이렇게 고객 집을 찾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이 서비스 대상자의 집이 곧 일터인 노동자들인데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합니다. 증언대에 보면 뭐 가스 건침을 위해 고객 집에 들어갔더니 고객이 나체 상태였다. 단수 조치를 해제하러 나왔더니 망치를 들고 나와서 왜 이제 왔느냐 하면서 다 때려 부수겠다고 하는 등의 난폭 행동, 뭐 성희롱, 성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살해 위협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리고요, 분노하고 한숨을 짓던데 대책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이야기 안 하고 이야기하고 안전보장을 요구했더니요 호루라기 하나 줬다고 그럽니다. 올해 울산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안전 점검은 사망 아시죠? 무엇이에요?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에서 2인 1조 근무가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뉴얼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업자가 지키지 않은데.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26조 2는 사용자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혼자서 고객의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그 가구 방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2인 1조 근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지켜지도록 강제해야 된단 말이죠. 위원장님 인권위원회에 제가 요청드리는데 이러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이것은 한 부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를 아우르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면적 실태조사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네, 그렇지 않아도 2020년 실태조사에 그 가구 방문 노동자 실태조사를 지금 적절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4대 책무 중에 하나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위험의 외주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욱 위원님.